네, 저희가 지금 이제 4시 1분이어서 4시가 넘어서 이제 오늘 저자 강연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는 연속성과 교차성의 출간 기념 강연회입니다. 제목은 왜 연속성과 교차성인가? 사회변혁 이론과 실천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연회 사회를 맡은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진행에 앞서서 몇 가지 공지를 드리면요. 오늘 강연의 순서는 4시부터 5시까지 전지훈 저자님 강연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연이 마친 후에는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는 사전에 보내주셨던 질문들과 오늘 현장에서 나눠주시는 질문들을 토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발표자, 사회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은 음성화 상태인데요.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강연에 앞서서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연속성과 교차성, 이 책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복잡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연속성과 교차성이란 키워드로 우리에게 필요한 변혁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헌법, 생태사회학적 변혁 이론의 재구성 등을 주제로 사회변혁은 민주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으로 과제를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방을 교차시키고 해결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주장하는데요. 이제 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전지훈 선생님의 강연을 통해서 이 책의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선생님 괜찮으실까요? 네, 음성호 상태셔서 음성호 풀고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들리시죠? 네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네, 오늘 정말, 일단 제가 먼저 PPT를 먼저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갈무리 출판사의 조정환 대표님과 김정현 편집자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사회를 맡아주신 박서연 선생님께 다 감사드리고요. 먼저 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알라딘에서도 강연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 강연과 좀 이렇게 겹치는 아마 좀 겹치는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겹치는 내용이 꽤좀 있겠죠, 아무래도. 똑같은 책을 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또 재판 같은 게또 걸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사정이 있어서 많은 좀 준비를 못해서 부족한 점이 혹시 있다면, 그런 것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발표를 먼저 이제 시작하도록 하면서 제 책의 처음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것은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96년부터 제가 이 가출을 하고, 당시에는 이제 국가범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하 좌파 활동을 하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고생도 하고 또 이제 많이 또 배운 것도 있고 그런 과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런 한 거의 10년 넘는, 10년이 훨씬 넘는 활동 속에서 처음으로 좀 뭔가 좀 활동에 대해서 약간 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나 활동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게 됐던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12년에 통합진보당 사태와 내란음모 조작 사건, 2013년에 이어졌던,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거치면서 제가, 많은 좀그 의구심을, 그동안 내가 했던 활동과 주장했던 것들이 좀 현실과 충돌한다는 약간 그런 의문과 어떤 의구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이견들이 자꾸 쌓이게 되는 그런 계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이 쌓이고 있었는데, 이 사태를 통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것이 이제 금춘들이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뭔가 이견을 제시하고 그걸 토론하기 원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뭐 중요했다기보다는,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중요했다기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할수 있는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돌아보게 된 거죠. 그런 돌아본 것이 이제, 왜 이런 것이 제대로, 먼저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보면은, 당시 사태는 아마, 혹시 젊으신 분들은 기억 못 하실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되게 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당한, 되게 사회를 뒤흔든 사태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때 이 장면이 바로, 당시에 그 태극기 부대, 지금의, 오늘날의 태극기 부대가 할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이석기 의원의 호수아비를 세워놓고, 이제 전기톱으로 목을 자르는 퍼포먼스라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당시에, 대단한 격렬한 이런 걸 가져왔는가를 좀 보여주는 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왜 토론이 되고 자유롭게 뭔가 이견이 교류되지 못하는가를 좀 고민하게 되면서, 이것이 단지 이 사태에 대한 해석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제가 지지하고 믿어왔던 그런 레닌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과 연관돼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 레닌주의 모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빅토르 세르주의 이제 말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레닌이 죽고 나서 스탈린이 트로츠키를 쫓아내고, 근데 그 쫓겨난 트로츠키가 제4 인터내셔널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또 이견자들이 또 축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을 내에서 또 다른 이견자들이 또 쫓겨나고 분열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것을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된 현실을 분석하고 그래서 혁신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 이런 구조 속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는 철저한 돌아보기라든가 성역 없는 토론,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많은 이제 세미나, 뭐 토론, 뭐 실천 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런 고민들을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전시켜 나간 결과도 이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이 억압과 차별 문제, 그다음에 기후 위기와 생태주의, 신자유주의와 노동운동, 러시아 혁명과 레닌주의, 그리고 마녀사냥과 계급투쟁,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을 정리한 것을 하나씩 글로 발표하고, 그것을 책으로 묶어놓은 것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보면 이제 이 5가지를 하나씩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마르크스주의와 여성 억압, 이 억압과 차별 문제인데, 여기서 저는 이 전통적 좌파들이 이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좌파들은 주로 이 여성 억압 문제를 접근할 때 여성주의적 접근, 그리고 가부장제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을 먼저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주의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가부장제 이론은 틀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판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런 접근은 어떤 부르주아적이고 분리주의적이다라고 이제 그 한계를 지적한. 그리고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은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접근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경직돼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공동사회 성폭력 사건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기존의 좌파들의 이 여성 억압 문제, 그런 억압과 차별 문제에 대한 접근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이제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제 마이크가 굉장히 별로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하여튼 그래서 그런 접근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기존의 어떤 좌파적 접근과 분석에서 어떤 점을 계승하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계승해야 될 기존의 좌파적 또는 막스주의적 분석에서 계승할 점은 어떻게 이 계급 사회가 등장하면서 인여가 발생하고 이 계급 적대가 여성 억압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이 유불론적 분석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기존의 어떤 그 접근에 이 침묵과 공백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 이제 이 독일 이데올로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침에는 사냥을, 오후에는 낚시를 뭐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제 밥과 빨래와 청소와 육아는 누가 하는가? 이런 이제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존의 좌파적 분석에서는 약간 자연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따로 어떤 분석이 필요하기보다는 인류 사회에서 항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저는 이 사회 재생산 이론, 이 사회적 재생산 이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재생산 이론은 바로 이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품 생산 과정과 이 노동력 재생산 과정, 이두 가지에 대해서 통일된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직장에서 노동을 하고, 단지 직장에서 상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노동할 뿐만 아니라, 퇴근해서 또한 요리를 하고, 육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이 과정 또한 이 자본 축적의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력 재생산 과정에서 바로 계급과 젠더와 인종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 재생산 이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사회적 재생산 이론이 충분히 소개가 안된 면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에 또한 상호 교차성 이론, 상호교차성 이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제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많은 소개되어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상호교차성 이론에서는 또한 이런 착취와 억압을 결합시켜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위에 설명이 나오지만, 여기가 PPT에 설명이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따로 떼어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 상호작용을 함께 마치 이제 교차로에서 벌어지는 어떤 교통사고처럼 비유를 한 것처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데, 이런 분석이 바로 다양한 이 억압들 그리고 이런 교차되는 상호 교차되는 모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이 이런 다양한 억압과 착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는 또한 연대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이론적 무기를 제공한다는 것이 제 문제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생산이 중요하고 또 착취가 중요하고 조직된 노동자들이 우선이고 뭐 이런 접근, 이런 기존의 좌파적 접근
이 놓치고 있는 측면들을 분명히 내어줄 수 있고, 이런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어떤 것은 우선이고, 어떤 것은 나중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과 쟁점을 결합시키고, 그래서 연속하고 교차하는 과정으로 이 사회 변혁을 볼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것이 이제 저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 생태 기후 위기와 생태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인데, 일단 여기서는 먼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기후 위기의 바탕에는 바로 자본주의 자체가 반생태적인 체제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주의가 기여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자본주의가 얼마나 반생태적 체제이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신진 대사를 이 자본주의가 분열시키고 또 파괴시키는가. 이런 것은 이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의 분석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에서는 몇 가지 이제 부족한 지점들이 바로 여전히 인간 중심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고, 또 자연을 대상화한다거나, 그리고 생태적 위기와 이 축적의 위기를, 생태의 위기와 자본 축적의 위기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쉬움과 부족한 지점들이 저는 현실 사회주의에서 바로 이 기후 위기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낳았다고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책에서 이 해당 부분에서 1단계 생태 사회주의, 그리고 2단계 생태 사회주의, 그리고 세계 생태론, 이것을 이제 구분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단계 생태 사회주의는 이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2차 모순론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가 주목했던 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만이 아니라 이 생산 관계와 생산 조건 사이의 모순이라는 2차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신사회 운동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2단계 생태 사회주의를 보자면, 2단계 생태 사회주의는 이 1단계 생태 사회주의를 또 비판하면서, 마르크스 자신이 기존에, 특히 이제 말년에, 약간 노년기에 마르크스 자신이 여러 가지 노트나 편지나 발췌를 남겼는데, 그런 노트, 편지, 발췌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 마르크스 자신이 시대를 앞서간 생태학적 분석을 제시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조를 바탕으로, 근데 따라서 저는 이 1단계 생태 사회주의와 2단계 생태 사회주의를 이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계 생태론 이 제이슨 무어라는 이 생태사회주의자가 제시한 세계 생태론이 등장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1단계, 2단계 세계 생태론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저는 연결시켜 본 것이죠. 그래서 세계 생태론에서는 이 자본과 권력과 자연의 통일체로서 자본주의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페미니즘적 문제식과 탈식민주의적 문제식, 생태주의적 문제식을 종합하면서 바로 노동력 착취,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강탈, 그리고 식민지에 대한 수탈, 그리고 피억압자들에 대한 약탈, 그러니까 착취와 강탈과 수탈과 약탈을 모두
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낳고 있는 다층적인 종합적 복합 위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바로 제이슨 무어의 세계 생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런 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어떤 생태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이런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생태 사회주의적 번역 이론을 재구성하기 위한 어떤 요소들을 한 5가지 정도를 뽑아봤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반생태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 그리고 막스주의와 현실 사회주의가 나타낸 한계들을 극복할 필요성, 그리고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와 생태주의의 통찰을 종합해야 된다는 필요, 그리고 경제 위기와 사회 재생산의 위기와 기후 위기와 또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감염병 위기, 이 복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감염적 위기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이 속에서 저항의 주체와 전략을 대안으로서 제시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 5가지 정도로 재구성의 요소들로 뽑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고민했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번째 문제가 바로 이 신자유주의와 노동운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에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가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노동유연화가 있죠. 비정규직이나 또는 노동의 불안정성, 이런 노동유연화가 있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서 엄청나게 지리적으로 팽창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을 들 수가 있죠. 중국으로 팽창이라고 하면 이것은 결코 그냥 일부라고 할수 없는 것이 엄청난 규모와 범위로 자본주의가 확대했다고 지리적으로 팽창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착취만이 아니라 이 강탈을 통한 축적, 그리고 금융적 축적, 금융화라고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또 본격적으로 신자유 시대에 등장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물론 세계적인 시간보다는 약간 더 늦춰지긴 했지만, 특히 IMF를 거치면서, 97년 IMF를 거치면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노동운동이 과연 성공적으로 대응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사실, 좀 성공적이지 않았고,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어떤 실패, 그리고 성공하지 못했던 것, 노동운동이 왜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대해서 충분히 막아내지 못했고, 또 그것을, 투쟁을 성공시키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주로 노동조합 관료들 때문이다. 계량주의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약간 배신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좌파들 내에서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설명이 충분치가 못하다. 그런 어떤 단순히 어떤 배신, 관료, 노조 관료들의 배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기존의 노동운동의 성장을 가져왔던 전통적 전략의 실패, 그런 성공을 가져왔던 전략이 새로운 변화에서는 오히려 실패를 낳게 된 이런 어떤 문제라고 저는 봤던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노동운동의 노동시장의 분절과 분절, 노동시장의 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이제 알수 있지만, 그러니까 기존의 전략이 분명히 전략적 힘을 가진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그게 전략적 힘을 가진,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에서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등장하고 몇만 명 규모의 노동조합이 등장하고 그들이 이제 투쟁과 파업을 벌이면
한국 경제 전체가 완전히 흔들리게 되고, 따라서 지배자들은 상당한 압력을 받으면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단히 성공적인, 그리고 그것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당연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떤 분명히 효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노동운동의 성공을 가져왔던 힘이었죠, 분명히. 그런 전략적 힘을 가진 어떤 강력한 노조와 조직화, 그것이 노동자들의 또한 엄청난 권익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 87년 이후에 노동조합의 성장,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화, 그리고 투쟁과 파업에 계속해서 쌓여 나가면서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엄청난 수준으로 개선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성공했던 전략이 어느 순간에 실패와 모순을 낳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여기 이 표현을 보면은 바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강력한 노동조합이 성장했고 거기서 노동자들 조직된 노동자들은 상당한 많은 고임금과 아주 괜찮은 근로조건,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거의 80%에서 90% 달하는 노동자들은 거기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노동시장의 분열을 낳고, 노동자들의 분열을 낳고, 지배자들이 또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지금의 노동운동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분열, 격차가 나타났는가? 그것을 저는 이 창과 방패의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창과 방패의 이론이 뭐냐면 이 강력한 노동조합이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이 있으니까 경제가 호황이고 경제가 잘 나갈 때는 이 창에 있는 노동자들은 더 많은 것을 사장들로부터 뺏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경제가 불황에 빠지고 경제가 어려울 때 그렇게 할때 어떻게 되냐면은 또이 강력한 노조에 조직된 노동자들은 방패가 있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이라는 방패가 있으니까 뺏기지가 않는 것이죠. 훨씬 더덜 뺏기고 거의 안 뺏기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경제가 잘 나가든 또 경제가 못 나가든 불황이든 호황이든 이런 조직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조직된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데 창도 없고 방패도 없는 노동자들은 갈수록 더 뺏기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울 땐더 많이 뺏기고, 경제가 좋을 때는 조금밖에 못 얻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계속해서 이양 사이의 격차와 분열이 갈수록 심해지고, 이 조직된 노동자들은 고립된 섬이 되고, 이 고립된 섬에 있는 조직된 노동자들을 지배자들은 훨씬 더 쉽게 공격하고 고립시킬 수 있는 이런 현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009년 쌍용차 추진 때, 그리고 재작년에 인천공항 사태 때 이게 나타났던 그것을 어떻게 지배자들이 이용해서 노동자들을 공격했는가, 그래서 분열시켰는가, 이게 노동운동이 잘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잘 보여준 것이죠. 쌍용차 추진 때는 지역에서 고립되고 또 같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산자와 죽음자가 또 나눴습니다. 즉 정리해고 명단에 올라간 노동자들은 산자, 죽음자. 정리해고 명단에 올라간 노동자는 죽음자가 되고 또 명단에 안 올라간 노동자는 산자가 되고 또 둘이 또 대립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럼 인천공항 사태 때는 이렇게 정규직으로 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인데 정규직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권리를 얻은 노동자들은 또 고립되고 또 이런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노동자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이 노동자들을 막 비난하고 그리고 또그 공단, 인천공항 공단의 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이 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이런 식의 대립과 분열과 이 갈등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기존의 뭐 현장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 대응할 수 있다거나, 또는 선별 노조를 건설해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다거나, 또는 진보 정당을 통해서 진보 정당과 선별 노조라는
양날개를 통해서 이것을 맞설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사실상 성공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노동운동의 이런 의지, 노동운동의 약점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렇게 비정규직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새롭게 노동조합으로 조직되는 물결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 산해야청, 현대차, 기아차 같은 데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한 조직이 됐거든요.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에서도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로 조직이 됐죠.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기업 하청이거나 또는 공공부문 또 비정규직인 경우가 조직이 많이 되고 여전히 중소 영세사업장, 그냥 뭐 특수고용직, 플랫폼, 뭐 돌봄 이런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은 부분 조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을 벗어나면 여전히 쉽지가 않고 또 오늘날에는 심지어 MZ세대 노조가 등장한다고 하면서 이 MZ세대 노조 이용조합은 오히려 기존의 정규직 노조와 대립하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언론이 이것을 이용하고 계속 부추기고 있는 이런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MZ세대 노조자 이용자들은 더 이상 연봉제를 오히려 지지하고 있고, 직무급을 지지하고 있고, 이렇게 연공서열제를 반대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신자유 시대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농민이었던 사람들이 노동자가 되고, 자영업자들도 쇠락하면서 더 많은 노동자가 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노동을 팔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몰리고 있는데, 이렇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물론 또 이제 비정규직들이 늘어나고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노동조합의 울타리 안팎을 넘어서 이들이 연대하고 조직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관건인데, 이 문제에서, 노동운동이 다시 한번 사회 정의를 위한 운동이라는 정당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투쟁과 요구를 결합시키고, 노동조합 내에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어떤 미국의 아마존 노동조합이나 스타벅스 노동조합 같은 데서 그런 것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문제와 이런 작업장 문제를 연결시킨다거나 어떤 기존의 노동조합을 벗어나서 새롭게 노동자들을 조직화한 가능성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뭐 버니 샌더스로 상징되는 이런 정치적 도전을 노동조합 조직화와 연결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미국 노동운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네 번째 문제가 바로 이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고민했던,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어쩌면 할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을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회가 계속 변화되는데 이 변화된 현실을 계속 새롭게 해석하기 위한 혁신이 또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좀 성역 없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것이 왜 가로막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이제 고민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레닌주의 모델에 대한 의구심도 갖게 됐던 건데 그것이 바로 이 사회 변혁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것은 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보통 이것은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등장하는 동력은 아래로부터 왔다고 저는 이제 봤죠. 그러니까 기층의 민중들이 층을 통해서 자본가들이 위로부터 그 민주주의를 가져왔다기보다는 주로 아래로부터의 기층 민중들의 투쟁을 통해서
그나마 민주주의가 확대돼 왔는데, 그렇게 확대된 민주주의마저도 대단히 형식적이고 또한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형식적 민주주의에 그치고 있고, 그 형식적 민주주의마저도 이런 계급적 격차 때문에 불평등할 수밖에 없고, 또 불평등함이 민주주의를 사실상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유민주주의마저도 오늘날 계속해서 후퇴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윤석열 시대에 들어서서 그런 민주주의마저도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죠. 따라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인데, 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따라서 단순히 자유민주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평등에 기반한, 그러니까 이 계급적 불평등이 아니라 이 평등에 기반한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가야 된다. 이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껍데기 말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실질적 민주주의가 바로 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어떤 모델이 파리 꼬민이라거나 또는 러시아 혁명에서 나타났던 소비에트 민주주의라거나 이런 것들과 사소했는데, 근데 그것들이 왜 실패하고 변질됐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제가 제기한 것이죠. 그것이 왜 실패하고 변질되고 뭐 스탈린주의 독재라든가 이런 것을 나갈 수가 없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통 그런 변질과 실패, 러시아 혁명이 변질되고 실패한 것들을 보통 스탈린 때문이다, 스탈린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이제 또 새롭게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오늘날 이 사회주의 하면은 뭐 중국이나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권력 세습, 뭐 일당 독재, 이런 것들이 약간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게 있는데, 보통 이런 사회들을 기존에 이제 제가 지지했던 입장은 이 중국이나 북한, 이런 사회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라고 분석을 해왔습니다. 국가 관료들이 사실상 자본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또 다른 자본주의다. 이렇게 바로 제가 이제 기존에 지지했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타당하면서도 약간의 그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 사회주의는 문제가 없고, 그것은 단순히 사회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그냥 기존의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아무 문제 없고, 그것을 그대로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계승하면 된다라는 알리바이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새롭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러시아 혁명과 레닌주의에 대한 신화가 있거든요. 러시아 혁명과 레닌주의를 모델로, 모범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레닌주의가 어떤 새로운 당 모델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 새로운 당, 레닌이 만들었던 이 새로운 형태의 당이 러시아 혁명 당시에 결정적 부실을, 이 혁명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 부실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것이 사실인가? 저는 다시 역사를 재평가하면서 이것이 과연 새로운 형태의 당이었는가? 그리고 과연 이 레닌의 당이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그토록 결정적 부실을 했는가? 그리고 이 변질이 과연 레닌 시대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스탈린에 들어서면서부터 변질이 시작된 것인가? 이 모두를 재평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레닌 시대 때부터 이미 변질과 실패가 시작됐고, 그 레닌주의 모델을 하나의 굳어진 모델로 만들면서 그것을 국제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실패가 거듭되어 왔다. 지난 한 100년 동안 이 내린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려고 했던 것 중에 성공한 사례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저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늘날 내린주의 모델이라고 했을 때몇 가지 특징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 내린주의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들을 보면은 대부분 비슷비슷한 강령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볼 차이가 없는 비슷비슷한 강령을 가진 조직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조직들이 되게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비슷한 강령을 가지면서도 서로 따로따로 여러 조직을 만들고 있고, 그런 조직들이 또 지도부가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형태를 띠고, 그리고 그런 조직들, 여러 개 조직들인데도 그들 내에서도 계속해서 또 분열이 벌어지고, 그 분열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내가 정통이고 너희들은 이단이다. 내가 레닌주의의 정통을 계승하고 있고 당신들은 그 정통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제 서로 공격을 하면서 오히려 분열이 격화가 되는 이런 것을 저는 관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존의 막스주의적 전통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공백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그 공백들을 메우기 위한 철저한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와 어떤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역사라든가 새로운 대안들을 철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성역과 정답,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역과 정답도 없이 완전히 열어놓고서 그리고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방식으로 어떤 위계적인 어떤 권위적인 조직이 아니라 비위계적인 조직과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그런 아래부터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아이디어로서 이렇게 오자구센크의 말을 이렇게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분 정도 흘렀네요.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다섯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 마녀사냥과 통합집권한 해산 그리고 이제 계급투쟁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이 글이 바로 제이 책의 실린 글 중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쓴 글이죠. 처음으로 쓴 글이고 저한테는 어떤 개인적으로 이런 모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 촉발점 하나의 촉발점, 시작점이 된 고민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민하게 된 이제 그걸 좀 돌아보자면 이 박근혜 정권의 성격이 이 박근혜 정권에게는 이 종북몰이 이 상대방을 종북 그러면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을 종북몰이하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북몰이의 절정이 바로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시작이 됐죠.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는 아마 좀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데 당시에 경기동부 연합이라고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경기동부 연합이다라고 하면서 경기동부 연합이라는 용어는 곧 이제 엄청난 죽은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파렴치한 사람들,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자기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심지어 같은 당원의 당원들한테 폭력을 쓰는 사람들 이런 식의 이제 낙인이 찍혔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부 경선 과정에서 이 경기동부연합 한국당 지도부가 이석기 의원 같은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부정을 저질렀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이것이 나중에 검찰 조사, 그다음에 재판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 수사, 조사, 재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한 2년에서 3년 가까운 과정을 통해서 이 선거 조작과 부정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니, 입증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과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게 됐는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2, 3년 걸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긴 했지만 이미 낙인시켜 있었고 이렇게 낙인시킨 상태에서 2013년에 내란음모 사건이 터집니다. 이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면서 한마디로 이석기 그룹이 내란음모를 꾸몄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국가범법으로 전부 다 내란 뭐 선동 이런 걸로 국가범법 내란선동죄로 이 사람들이 다 10여 명, 수십 명을 잡아가고 국가범법으로 잡아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당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석기 의원은 당장 체포의 거리라고 하는 동의안이 통과가 되는데 근데 그 체포동의안이 당시 새누리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새누리당, 그다음에 민주당, 그다음에 정의당까지도 당시 진보정당이었던 정의당까지도 이세 당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서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벌어진 과정 이것이 바로 저는 이 사진이 보여진 거죠. 여기 이제 민주당 뭐 당시 뭐 안철수 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다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제에서 이 사진을 찍는데 여기 이정희 대표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였죠. 이정희 대표하고는 결코 같이 옆에 서기도 할 수도 없는 거죠. 옆에 서면은 바로 이 종북이라는 흙탕물이 자기들한테 튀게 된다라는 이런 구도가 당시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당시 저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마디로 왕따였다. 왕따와 손절, 왕따 손절 거리두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군가가 이제 물에 빠진다면 물에 빠지면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 빠진 사람과 거리를 먼저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등장했던 게 원래 NL인데 당시에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이 원래 NL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고백을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NL 동지들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NL, 이 강연을 듣는 분들 중에서 NL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진보운동, 진보정당이나 노동운동 내에는 몇 가지 정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NL이라는 정파와 PD라는 정파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자주파와 평등파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NL은 진보당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약간 거칠게 요약하자면, 거칠게 굳이 설명하자면, NL은 진보당, PD는 정의당, 이렇게 구분이 되죠, 보통. 근데 어쨌든, 당시 상황에서 너도나도 진보적인 어떤 지식인들, 좌파들마저도, 원래 NL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진보당이 원래 싫었다라는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NL 동지들에 대해서 비판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할 점도 있고 저와 생각이 다른 점도 있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것을 굳이 지금 막 수십 명이 국가범으로 잡혀가고 있고 막 주홍글씨가 새겨져서 전 사회적으로 막 왕따 공격을 당하고 물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굳이 나도 원래 NL을 싫어했고 NL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당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강제 해산당하고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정당을 강제
해산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아주 비민주적인 어떤 폭거였는데, 이 강제 해산당하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더욱더 양당 체제, 바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양당 체제가 더 굳어지게 되고, 그리고 살아남은 진보 정당들마저도 상당히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욱더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런 구도가 이때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한국 사회에서만 어떤 특징이라기보다는 국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물론 국제적으로 종북몰이가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런 어떤 혐오를 이용해서 마녀사냥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각 나라마다 약간 특징이 있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혐오를 이용한 마녀사냥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통 유럽에서는 이슬람 포비아라고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이슬람 포비아라든가 이렇게 이것은 또 신자유주의 시대가 낳은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더욱더 혐오가 부추겨지고 신자유주의 시대와 혐오의 시대가 연결되는 이런 측면을 또한 우리는 분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특히 이제 더욱더 신자유주의 시대에 두드러지는 새로운 혐오라고 한다면은 여성 혐오라든가, 뭐,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라든가,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는 또 약간 강해지고 있는 것은 혐중, 중국에 대한 혐오, 이런 것도 또 강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저는 또 아마 여기서 약간 이견이 있을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저는 2019년 교육몰이, 그리고 2020년 윤미향 의원 마녀사냥에서도 비슷한 메커니즘이 여기서 반복되고 있지 않는가. 즉, 족벌 언론과 검찰들이 앞장서고 여기에 다른 어떤 진보적 지식인들까지도 동조하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을 되게 완전히 주홍글씨를 새기고 사회적인 왕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을 특히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등장했는데, 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그룹이라고 할수 있는 이 세력이 형성된 결정적 계기를 저는 2019년 이 조국 몰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조국 사태라고 하죠. 이 사태를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때 등장했던 여러 가지 세력들, 그때 등장했던 여러 가지 이 세력들이 윤석열이 그때 되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족벌 언론들이 또 거기에 연결됐고, 그래서 그때 이제 공정을 또 되게 내세웠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제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는 과정의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지막 결론으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나이 다섯 가지 정도의 쟁점과 그것에 대한 저의 접근, 분석 방법,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오늘날 여전히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현실,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볼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디지털 자본주의, 플랫폼 자본주의에 등장하는 것이 있죠. 데이터를 원료 삼아서 새롭게 기생적 축적의 단계를 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속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일도 벌어지고 있죠. 오늘날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이 역병과 전쟁의 시대가 다시 등장했다라는 이 분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전 세계적인 극우 혐오 정치와 신파시즘의 위험이 또한 등장했습니다. 각종 이 낙인, 혐오 이런 것들이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런 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뭐그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이준석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혐오를 선동하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시키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될때 지지율이 막 추락하다가
지지율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와 멸공 챌린지였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준석 당대표가 윤석열 집권 초기에 이미 전장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막 공격을 하고 이런 부분을 나타났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과정에서 또 앞장섰던 것이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그런 또 구글 유튜버들이었고 이런 세력들이 지금 최근에는 저기 그 평산마을 가가지고 문재인 사저 앞에서 지금 완전히 진을 치고서 또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변화들, 이런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또 더욱더 분명해진 그런 어떤 돌봄의 필수적 중요성, 이 돌봄을 하고 요양보호사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보육을 한다거나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또 저임금, 불안정, 또 여성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동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국제 여성 총파업이라든가 이 트럼프 시대 때 반격의 포문을 열었던 것이 바로 여성 총파업이었습니다. 그런 국제 여성 총파업, 그리고 다인종 노동운동. 미국에서 지금 아마존 스타벅스의 특징이 바로 되게 다양한 인종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에 속에 힘붙여서 저항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다인종 노동운동과 이런 걸 통해서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 정당과 전통적 진보 정당이나 전통적 노동조합을 벗어나서 새롭게 조직화되는 저항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지난 거의 반세기 동안 되게 강력했던 사회민주당이 지금 거의 제4당, 제5당으로 지금 최근 총선에서 완전 밀려나 버렸죠. 이렇게 전통적 진보 정당들이 오히려 축소되고 힘이 약해지고, 물론 그런 공백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레닌주의 좌파들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레닌주의 좌파들은 오늘날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변화돼 있고 분열돼 있고 그래서 여전히 힘이 약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저는 최근에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 영국에서 제레미 코빈,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장빅 멜랑숑이 보여줬던 그런 도전이 좀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새로운 시도를 통한 새로운 시도를 위한 하나의 경로로서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물론 그것이 과연 뭐 샌더스처럼 미국 민주당에 들어가서 그걸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거나 또는 코빈처럼 노동당을 통한 뭔가 노동당은 이미 많이 통제가 드러났는데 노동당 밖에서 새롭게 제3의 대안을 만들어야지 이미 실패하잖아요. 코빈도 얼마 전에 이미 실패하지 않았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뭐 멜랑숑을 둘러싸고도 물론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이 있는데 이런 논쟁 속에서도 물론 논쟁도 자체로 또다 토론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들인데 근데 어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어떠한 성역이나 정답에도 얽매이지 않고 끝없이 변화되는 현실에 맞게 끝없이 정치적인 혁신을 해나가면서 열린 자세로 토론해가지 않겠냐. 그리고 뭔가 정통을 고수하기보다는 어떤 이단적인 접근을 과감하게 시도해봐야 된다. 이단적 접근과 상상력을 허용하고 그것을 충분히 그걸 통해서 새롭게 대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연속하고 교차하는 과정으로서의 사회 변혁을 위한 과정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딱 지금 시간 딱 맞췄습니다. 한 시간 동안 이제 발제를 다 했으니까 잘 지금까지 뭐긴 시간 발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연결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동안 강의 진행해 주시느라 네, 전지효 선생님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부터 5시 10분까지 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그 10분 동안에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혹은 책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나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쉬는 시간 이후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약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에 뵙겠습니다.